근데 말이야, 내가 하나 물어보자. 물어보세요. 이 전압이 성남시가 내 니가 내냐? 내가? 근데 아니던데, 너 저 자유선자 윤은혜한테 전화할 때 031729 떴다는데? 너 이마 공직을 위해서, 그러고 우리 딸 전화번호하고 모든 걸 공익인데 공익을 위해서 안 쓰고 협박력으로 막 줬더라? 근데 내가 보기엔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어떤 기자가 얘기하는데 네 얘기를 듣고 너가 멘붕 상태라더라. 정신병 가야 된다더라. 축하한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맞지? 맞아. 잠 못 자지? 3시간 자지? 그건 3시간 되자. 3시간 자면 되냐? 네가 이명박이냐? 얘기해라. 그거 좀 물어봐줘. 얘기해봐. 혜경이 헤어질 때. 그리고 내가 김혜경이란 여자가 찔찔 울길래 악수해주고 김부선이 글도 내려주고 그랬는데 너, 그리고 조건을 다 해줬는데 너희들은 왜 그러냐? 내가 뭘 했는데요? 너희들은 댓글 올리고 지랄하고 자빠졌냐? 냐 너 있잖아, 별명이 댓글 쓰고 자빠진 놈이다. 너 그러고 2010년 11월 11일에 성남일보에 댓글 쓰게 너지다, 멍멍아. 멍멍멍. 뭔데 댓글 좀 물어봐줘. 뭔데? 야, 댓글 쓰고 자빠진 놈. 그거 말고. 아니, 그러니까 아까 2000몇 년 그거 뭔 얘기야? 네 지금 문진아제. 아니 야, 내가 정신보건법 다 알고 전문 다 됐는데. 어떻게 그런 상상? 가만 있어봐. 그리고 내 진짜 저번에 녹음도 안 하고 전화해서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모든 걸 용서한다 그랬지. 근데 내가 한테 무릎 꿇고 사과라고? 너 있잖아, 공직자가 댓글 좀 성남시에 바란다 글 올렸다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줄게. 청와대에 예술의 전당 사장이 족같다고 전화 올리면 청와대 고소하냐? 나 댓글 글 올렸다고 그런 거 아닌데. 아, 그렇지. 너는 만에 한번 날 미친놈을 유인하려고 맨날 엄마 얘기하지. 너는 엄마한테 우리 형이 사인한 맥인 거 모르지? 그런 얘기 대답도 하지 마. 너는 임마 어릴 때 이기주의라서 딴짓했지? 넌 새끼야, 넌 동마투수 다녀다가 저 팔 부러졌다는데 넌 뭐 했냐? 그 얘기만 하지 말라고 제발. 너 팔 언제 부러졌냐? 그리고 너 판검사 할 때 너 내한테 분명히 와서 그랬지. 형님, 검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 이래서 전 변호사입니다. 그 변호사에 그랬는데 판사? 야, 안동 사람들이 판사 하면 영혼 났다고 그러는데 너 뭐 지랄하냐? 너 엄마한테 거짓말했지? 너 124등 했냐? 300명 뽑아서 124등 했지? 너 공부도 못하는 놈이 뭐, 야야, 6.29가 지났는데 뭐라고? 군사정보 때문에 못 나간다고? 너 양아치 사기 좀 걸쳐라. 할 얘기 없잖아 너. 그리고 너 있잖아, IQ가 나쁜 놈이. 전화하지 마. 내가 형이 문제였어 이번에는? 어? 싶은 얘기 시크하지. 그리고 여보세요? 난 욕은 안 하잖아. 너처럼 씹새끼 개새끼 안 해. 야, 그리고 서울대 갈 때 뭐 땡겨 놨다고? 야 임마. 야야, 서울대 정원이 몇 명이야? 이렇게 말하면 싫지? 이번에 나한테 욕 있다고 싶어? 재선아 좋아? 다 녹음해놨어. 그래. 내가 보기엔 너 술주정이야. 그리고 너 성공할 수 없어. 아, 괜찮아. 역사는 대풀이 돼. 넌 임마 내 경지를 아냐? 너 책임 몇 권 읽었냐? 나 3,000권밖에 안 읽었다. 나 한 10권도 못 읽은 것 같아. 그래. 한 3,000권 읽으면 형처럼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신이라고 까는 거지? 그래, 이제 전화 끊자. 지금까지 녹음해서 고맙다. 안녕. 나도 해야지, 얘기를 좀. 야, 너 있잖아, 나 정신병원에 집어넣으려고 졸라 녹음했는데 30% 부족할 거다. 그래? 알았어. 이건 안 쓸 거야, 걱정하지 마. 안 쓰더니 말더니. 야, 너 그러고 내가 임마 회계사지만 변호사 앞선다. 정신보건법에 다 있다. 구성수가 뭐라 그러냐? 너 구성수 밟아라. 그 보건소장이 집어넣을 수 있게 됐던데. 그래, 2명. 야 임마, 구성수가 의사니까, 정신과 의사니까 한 명만 더 있으면 되는데 막. 야, 이영선은 2명 동원해야 된다. 이영선이 뭐라냐? 안녕하세요, 분당 보건소장인데요, 저희가 한번 커피숍 뵙겠습니다. 의사를 2명 데려오려고 했지? 아이고, 골 때린다, 자식아. 아니, 형님, 아까 정상이랑 진단서 받아놨다며. 당근이지. 내가 못하게 할게. 아,
정상이랑 진단서 갖다라면 못하게 한다고? 그 뭔 뜻이냐? 아니 이제 말려야지. 만약 그런 짓을 하면 네가 해놓고 뭐 누구를 말리냐? 아니 정상이면 야 김혜경이가 우리 딸한테 뭐라 그랬냐? 우리 우리 아빠가 어? 삼촌이 그런 일을 말리라는데 너가 저 거기서 유폐자라 그래서 내가 못 말리겠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당장 집어넣어. 그래서 너 9시에 왔지? 내가 사무실 출근할 거 아니야? 너 그거 녹음이 들었냐 그래. 앰뷸런스도 출동했지? 내가 전화했는데 이영선이도 없더라. 내가 임마 고단수다. 너 IQ 몇이냐? 앰뷸런스 봤어. 녹음 봤지? 시청에서 출동했지? 빨간불이 빵빵빵 돈다는 연락이 왔다. 나는 정보원이 없냐? 너만 있냐? 넌 비서실에 5명밖에 없어. 윤기천이? 그리고 백정선이가 널 배신 안 할 것 같지? 기다려라. Wait a time. 아, 알았어. 형 대단하다. 그날 우리 다시 들었는데도 자꾸 이러는 거냐고 물어봐. 야, 우리 직원들은 호구냐? 밖에 3명 안에 2명이다. 그리고 너 있잖아. 김실장한테 너 훈계 들었지? 아, 그러더라. 시장이 비판을 들어야지. 비판한다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냐 너는? 너 인권변호사 맞냐? 너 유동규 대단히 생각하더라. 유동규 부시장 대단히 생각해. 뭐? 너 일반 시민 와서 이재명 씨 하면 좋다고? 에라이 병신 같은 새끼야. 너 있잖아. 당근이지. 그러면 내가 성남시청 저 방송국 가서 이거 틀고 한번 해보자. 녹음한 거 모르냐고.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그 형님이 여론조사 많이 나면 나보고 사퇴하라고 했지. 당근이지. 넌 30%다. 그리고 마약으로 돈이 많이 드니까 공무원한테 내가 너가 씹새끼 개새끼 한 거를 방송실에 틀고 해보자. 알았어. 그래? 여론조사 해가지고 만약에 말이야. 여론조사를 공무원만 하자. 꼽냐? 정신병원 갈래 그러면? 정신병원 안 가 임마. 나 정신병자 아니야. 넌 추잡하구나. 왜? 굳이 너 이제 13년부터 장난했지? 뭔 장난? 내가 알아. 네가 유도한다고 하네. 내가 어제 테이프를 들어봤는데 야 내가 못 들었는데 다 들었지? 아,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래 맞아. 웃냐? 맞아. 그 왜 얘기했냐? 너 마누라고 속삭인 거냐?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해버렸네. 어우 페이탈 에러. 페이탈 에러. 완벽한 실수야? 걸렸지. 걸렸구나. 알았어. 걸렸지. 계속 있잖아. 내한테 축적해라. 그리고 너 편집하지 마라. 성남일보 욕했지. 모동이 편집한다고. 야, 너 팔을 올렸더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은 말이야. 두드러맞고 가만히 있고 정동현이 두드러맞고 쳐다보더라. 넌 좁혔다 애들을. 그제? 팔을 들어갔고 너 씨X아 너 저 팔 기부스 3주라는데 부러졌냐? 다리가 아예 부러버리지? 그래. 배기 말고 못 들었나 그래. 주혜한테 녹음한 거. 다리 멍데이? 너 골프 잘 치더라. 너 몇 타 치냐? 한 150타 쳐. 유동기하고 쳤냐? 그때 차는 뭘 타고 어느 골프장 갔냐? 조사해봐. 잘하시잖아 지금. 다 있는데 난 안 밝히지. 그래 동생아. 야 동생아. 내 부정 비리가 다 돼. 동생아. 이재명이 내 마지막으로 얘기한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내 권고할게. 내가 백미원한테 얘기했는데 유동규, 정진상, 정정호, 이상호 빼고 잘 살아라. 그리고 내 비난을 가만히 있어봐. 내 비판을 들으면 너는 포용인이 되는 놈이야. 그리고 의장 박권정이 만나고 개소리하지 마라. 다 안다. 인생이란 비밀이 없다. 박권정이 안 된다. 이재호가 대표냐? 너 그러고 지금까지 최윤길이 대표하고 잘 놀았지. 그래서 짝짝꿍 해갖고 협박하고 최윤길이가 뭐 잘못했는지 알지? 내 건 맞지? 야 근데 너 얘기할 때 공인회 계사가 미쳐도 한다 그러지? 야 진짜 너는 모자란다. 한참 모자란다. 내 원래 좀 모자라. 알잖아. 그런데 왜 형님을 정신병원으로 보내려고 그러냐? 그냥 모자란 형님 내가 정확하게 내가 논리적으로 형님 논리 좋아하지? 그럼 이상한 짓을 하니까. 이상한 짓 안 했어? 신병이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고 그러네. 나는 확인받기 싫어.
왜? 나는 아니야. 넌 가다가 빠져나오려고 매수해갖고 하려고 그러지? 야, 진짜 너 이제 우리 집사람 그러더라. 너 변호사 할 때고 날 죽이려고 그랬지? 13년 전부터? 왜? 야, 너 이중작. 내가 비밀이라 얘기 안 하는데, 내가 다 안다. 내 니은 녹음 테이프 다 발표 안 할게. 뭘 하냐, 내가 쪼팔리게. 내 IQ가 138이야. 어떻게 알았냐고? 너 있잖아. 내가 어제 슬프더라. 내 눈물 4번 흘렸는데, 너 진짜 참 저질이더라. 뭘 해가지고. 내가 하나만 얘기해 들어줄게. 하나만 얘기를 들어줄게. 내가 하나만 예를 들어줄게. 너 있잖아. 인수연 쇼 한 거지? 그리고 너 모든 질문을 내가 열받으라고 그러는 거지? 야, 소설 좀 잘 써. 소설이란. 내가 형 죽이려고 하는 거 어떻게 하는데? 나? 나도 소스가 있지. 소스! 나 완전히 이제 끝나는데. 어? 뭐 연말에 이제 끝날 거야. 그 형 죽이려고 하는 거 좀 나온다. 기다려줘. 내가 한마디 해줄게. 진실보다 위대한 것은 없다. 너희 부인이 내가 형 죽이려고 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너 부인이 내 딸한테 얘기했잖아. 인연전을 하면서. 워딩 해줄까? 야! 녹음 틀어줘. 나! 니가 어른 아니다고? 그래! 니가 잘했어! 내가 지금까지 우리 남편이 이재명이가 정신병으로 입원시키려는 거를 말렸는데 지금부터 입원시키네. 니가 잘못이다. 교육청에 고발해라. 너 그러고 너 마누라 숙대 나왔다는데 숙대 바치냐? 야, 음대 나왔다며? 그래서 저기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 내가 다 모르는 게 뭐 있냐 너에 대해서? 아니 그 음대 인연 때문에 그 뽑고 어떻게 알아? 그래, 너 문성근이 형수 정은옥이도 뽑았지? 그 뽑았지. 너 김부선이 된 뽑았지? 그래? 내 정보 얘기해줄까? 김부선이 거를 말린다며? 아, 그러니까 그 말을 네가 퍼뜨렸구나. 그러니까. 그래, 강심장이 나와서 김부선이 그러더라. 개띠년이 뭐라 그랬냐? 마약 먹은 년이. 제가요 어디 방송에 갔는데요, 관객석에 있던 문성근 씨가 우리 선배인데요, 제가 존경합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네가 보냈냐 문성근이를? 그리고 언론에 말한 건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다. 내가? 야, 근데 내가 물어보자. 야, 물어보자. 너 있잖아. 저기 이대 나온 시의원 누구냐? 여자. 이대 나온 사람이 누구냐? 박완정 시의원은 모르지? 그래갖고 질문을 했지. 2600만 원을 쐈다. 조선닷컴, 동아닷컴은 한 번인데, 오마이뉴스, 경향신문, 민중의 소리는 여러 번이고 하루에 두 건도 졌다. 그래서 오마이뉴스에서 배째라 했지. 그럼 내가 하나 알려줄게. 김부선 사건이 난 몰랐는데 요새 털어보니까 2010년 11월 10일이다. 왜 안 자라? 김용민이가 털었지. 2010년 11월 18일 날. 그랬더니 주황일간지의 광고비가 2009년에 660만 원에다가 2010년에 550만 원이었다가 2011년에 얼마인 줄 아냐? 너 기억하냐? 2억 3,240만 원. 30만 원. 4,100% 증가. 김부선 보고 보도 못하게 하려고 주는 돈이구나 하니까. 모르지. 뭐 진실은 미래에 박혀있어. 야, 하이에나들이 임기 중에 밝히냐? 너 좀 힘있지? 그래서 이영선이 발령 내가 분당구청장 주는 조건으로 나를 입원시키려고 했잖아. 아니, 입원시킨 게 아니라니까. 진단을 해가지고 멀쩡한지 아닌지 확인해보는 거야. 그게 그거야 새끼야, 또라이야. 너는 들어가고 매수한 의사한테 이재명은 오케이, 이재선은 문제 있어 해갖고 약 나갖고 죽일라 그러지? 야, 박 대통령실에 18,000명 이래가 뒤졌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그런 야근수에 안 썩는다. 너 있잖아, 네. 어젠가 9시에 11시에 왔는데 너 근무 안 하고 지랄 뭘 하냐? 뭔 소리야?
성남시장에 근무 안 하고 우리 사무실에 왜 왔냐? 너 임마 저기 외출증은 썼냐? 너 차는 뭐 몰고 왔냐? 윤기철이 왔더라. 혹시 백종선이도 왔냐? 존경하는 백종선 각하께서 오셨냐? 아, 너 백종선 안 왔어. 왜 안 들었냐? 양아치를 데려와야지. 그 양아치를 내가 왜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왜 백종선이 양아치인데 쓰냐? 내가 정중환이한테 얘기했지. 내가 감사관님 그런 양아치를 왜 씁니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그 새끼 볼 때리지 그러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잖아 내보고. 그런 사람도 필요하대. 그래서 성남시가 폭도들어만 모인 게 구시군요. 그래서 야 정중환 62세인데 꽃뱀이더라. 형님은 잡아먹으라 그랬어? 그래 너 마누라 마탈이냐 똑같잖아. 뭐? 마탈이야? 마탈이 스스로 왔다 그랬어. 정중환이가 뭐라 그러냐 내보고. 너 저 혹시 겸인 교수 얘기 기억나냐? 그 정중환이한테 들었지? 정중환이 보고 있냐? 정중환이 잘한다. 뭐 꺾고 정중환이가 형님 말이야 그 얘기하니까 잠깐 기다려. 왜 이따 뭐 해줄라 그랬던거야. 뭐라고? 정청장이 누구야? 해줄라 그랬던거야. 정청장이 누구야? 청장이 뭐야? 전매 청장이야? 전임 청장이라 그렇게 불러. 지랄하고 있겠네 야 이 새끼야. 민간을 뽑았으면 그냥 감사원이라 불러오고. 네, 알았어요. 구청장 했다고 청장이라 불러? 이 자식이 지금 장난. 야 이 새끼야 내 98년 있을 때 그 새끼 뭐 했냐? 잠깐만 그 얘기 하시는 거야. 저기 경기도시들 성남이 좀 알아보고 달라고 했어. 민간 감사위는 교통비 떼먹지? 그랬는가보다. 그러면 해고 안 시키냐? 그랬나 보더라. 남의 얘기냐? 10만원 가지고 해고 시키니까? 그 당연하지. 우리 사무실에 10만원이면 바로 해고야. 너 마누라 해경궁 홍씨가 저걸 했다며? 처음엔 타고 다녔다며? 그리고 저 비서가 있다며? 너 마누라 공무원이냐? 마누라 비서가 있냐? 족까지 마 이 새끼야. 야 이 새끼야 우리 딸이 전화했을 때 비서가 받았다 이 새끼야.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서 차를 쓰면 1km 300원 주니까 너희 새끼야 동선을 밝혀갖고 1km 500만원 500원씩 물어내라. 그리고 뭐? 너네 국정원이냐? 동선을 못 바뀐다며? 니네 말을 하고 다니냐? 동선을 왜 못 바뀌냐? 형님한테 비치가 뭐? 그것만 박수 뭐라고? 형님한테 비치가 듣지 말잖아. 당근이지. 난 다 알고 있어 너 거. 그래도 맛있는 게 숨겨봐. 임기 끝나면 다 나와. 임기 전에 왜 안 한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봐. 형님 나 사랑해서 그래. 당연히 나는 모든 걸 용서하지. 너가 무릎 꿇고 빌면. 아니 아직 지금 무릎 꿇고 안 빌고 있잖아. 살살 약 올리고 있잖아. 왜 안 해? 그래 약 올리는 거 아는 게 다행이다. 너 그런 순수한 면이 있다. 그래. 약 올려갖고 편집해갖고 한 60분 만들었고 이 정도면 의사가 출동 안 해도 진단서 발행한다 그러지? 잘한다. 야, 너가 임마 내 작업하려고 분당구청장 보건소장 발령했지? 전례 없는 일을. 그래 이영산한테 이랬지? 잘하면 부청 분당구청 할 수 있어요. 이재선이를 집어넣으세요. 그랬지? 그거 어떻게 알았어? 다 알지. 내가 모르는 게 뭐 있냐. 너 움직이면 다 알아. 설마 그거 녹음돼 있지 않았겠지? 녹음돼 있어. 오리발리 진짜야? 누가 그런 얘기야? 뭐 그런 거 안, 난 소스를 안 밝혀. 아, 녹음돼 있다고? 당근이지. 뭐 그렇지 이거. 당근이지. 구성수가 전화를 해주더라. 안녕하세요. 수정구 보건사 구성수입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한번 들어봐. 안녕하세요. 회계사 이재선인가 그랬더니 딸깍 두 번 하더라. 내가 워딩 해줄까? 궁금하지? 설마 안 궁금하지? 네가 구성사한테 오더를 내렸잖아. 이재선이를 집어넣으라고. 구성수가 의사잖아. 이거는 그 보건소장 권한이야. 아니야 두 사람이 필요해 의사가. 네? 너 모르는구나. 너 변호사 맞냐? 야, 웃기지 말고 나 임마 보건소 변호사 위에 있어.
내가 정신보고 읽어보니까 두 명이 필요한데, 어? 구성수는 의사잖아. 구성수가 정신과 의사 아닐 건데? 아니, 의사 면허가 있어, 일단. 그래서, 뭐 정신과 의사한테 상담을 했지. 그랬더니 그 상담하는 사람 그러더라. 뭐라 그랬어? 보건소장님, 15년 이상 회계사업을 열심히 하는 분한테 이런 걸 하면 안 되고요. 임기도 1년 반밖에 안 맞... 반승이 원장이겠다는 그 얘기 있지? 어? 반승이 원장이겠다는 그 얘기 있지? 뭔 얘기야? 반승이 원장. 반승일이는 뭐 개똥가 중에 그 새끼가 정신과 아니다. 야, 얘기를 들어라. 이왕 전화했으면 그래갖고 직... 정신이 오른 게 맞는 게 그렇지. 정신과 의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정신과 의사가 15년에서 회계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고 너야 뭐 공인에서 미쳐도 한다는 또라이니까 그랬더니 임기도 1년 반 하는데 영창할 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했다 걔가. 그래서 너한테 만났다.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3일 만에 발령이 났지. 그랬더니 보건사는 회의를 하자냐 3명이 모였다. 그래서 얘기를 했다 그 얘기를. 가슴이 아프다고. 어, 한 놈이 기자한테 연락을 했다. 전시민을 함께 하자고. 그랬더니 비밀인데요. 골때리지 비밀이 어딨냐. 비밀인데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세상 이런. 그래갖고 그 기자분이 눈물이 났단다. 동생 형한테 이럴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알아냈지. 너가 나한테 맨날 끊는 얘기를. 너는 있잖아. 뭐 얘기할 때 그러잖아. 시정을 비판한 얘기는 안 하고 딴소리 하잖아. 인수위원 네가 만든 작품이야. 야 VIP 네가 만든 작품이야. 날 끌기 위해서 넌 적어놓고 전화하지. 야 레벨 떨어지는구나. 나는 그것도 듣지 않았어. 나는 적어놓고 안 해. 많이 보는구나. 다 적어놓고 전화하고 있잖아. 당연하지. 넌 변호사니까. 나 목록 써놓고 전화. 그렇지. 회계사는 그렇게 안 해. 아 회계사는 네. 너 있잖아 윤문식이 아니야? 모르지. 윤문식이라고 조연. 그래. 그래서 임프로바이저란 영어는 뭐냐? 또 뭔 뜻이냐? 아, 영어 모르는 게 아니잖아. 즉흥 연기라 한다. 아. 걔가 뭐라 그랬냐? 즉흥 연기라 하는 책을 많이 읽는 사람 한다. 그래서 즉흥 연기를 많이 했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영선이가 왔잖냐? 걔는 의사 아니야. 그래서 두 명이 필요해. 근데 의사가 그냥 진단을 안 하고 약을 줘주면 영창이다. 알겠지? 그래서 내한테 커피숍에 만난다 그러더라. 그래갖고 뭐라 그랬어 내가? 문진하려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대화하는 척하면서 문진하고 날 집어넣으려고? 그래 안 엮였지. 그래서 이영선이가 손들었지. 너 모르지? 개새끼. 뭐랄까?